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최영진입니다. 율곡의 사단칠정론과 이기심성론 제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사단칠정론입니다. 앞강에서 주자가 주장한 혹생호건설, 혹생호건설 또 역시 주자 어류에 기록되어 있는 사단유지발, 칠정기지발, 또 퇴계의 이기호발설에 대한 율곡의 견해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주자 발월이 주자 발월 기지설은 의필유제라. 주자 발월이 바로 주자가 니에서부터 발동하고 기에서부터 발동한다. 사단, 칠정. 이 학설은 의필유제라. 뜻이 반드시 있는 곳이 있다. 뜻이 반드시 있는 곳이 있다. 즉, 당시 그 지식인들 사회에 있어서 주자의 그 학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요즘으로 치면 헌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자 어류의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사단은 이지발, 칠정, 기지발이라고 하는 주장에 나와 있는 이상 여기에 대한 해석, 여기에 대한 견해는 피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주자는 발월이 발억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죠. 주자는 발월이 발억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주자는 사단은 이기발, 이기발, 칠정은 기기발 이렇게 했지 발월이 발억이는 이건 주자가 아니라 이거는 정지훈, 추만 정지훈이 한 말입니다. 한 말인데 그래서 전혀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이게 중대한 차이가 있는 건데 자 어쨌든 이 말은 그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뜻이 반드시 있는 곳이 있다. 그런데 금지학자는 미드의 기억하고 지수기설하야 분계타인하니 기부지요 전전실지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 뜻은 얻지 못하고 다만 그 설을 지켜 고수하기만 해서 분계 타인, 분계에서 끌어당기다. 타인은 끌어당기다 뜻입니다. 분계에서 끌어당기다. 어찌 부지요 전전실진.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진실을 잃어버리는데 이르지 아니하겠는가. 가면 갈수록 진실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자가 말한 그 의도를 얘기 않고 그 표면적인 학설만 지키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자지의는 역불가왈 사단은 전원기하여 칠정은 경원기운이요 비왈 사단은 이선발하고 칠정은 기선발이요. 주자의 뜻은 불과하다. 사단은 니만을 말한 것이고 칠정은 이기를 겸하여 말한 것이라고 운운했을 뿐이요. 비왈 아니다. 사단은 이가 먼저 발라. 칠정은 기가 먼저 발한다. 그런 뜻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자의 뜻은 사단은 니만을 말한 것이고 칠정은 기를 겸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혹은 아까 말한 사단 입지밀에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단은 이지발이다. 원래 사단은 이가 그거는 발현한 거고 칠정은 기가 발동한 거다. 이렇게 돼 있지. 어디 사단은 전원이는 맞죠. 사단은 전원이는 맞지만 칠정이 무슨 그게 겸원기입니까? 여기는 이기를 겸한 게 아니죠. 칠정은 그러니까 기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기에 발동한 거라는 얘기죠. 여기 겸이란 말은 이와 기를 겸해서 말했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율곡이 완전히 자기식으로 이거를 왜곡시켰다고 할까요? 왜곡시켰다고 할까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 이설만 기성발. 그리고 이것도 사단은 이가 먼저 발동하고 발현하고 사단은 이가 먼저 발현하고 칠정은 기가 먼저 발동한다. 그런 의미도 사실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죠. 정말 율곡이 몰라서 그랬겠는가? 율곡 같은 그 명석하고 논리적인 두뇌를 가진 학자가 칠정 기지발을, 칠정 기지발을, 칠정은 이와기를 겸해서 말한 것이라고 정말 그렇게 이해했겠는가? 그렇게 오독을 했겠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주자의 주장을 사실을 비판한 것이죠. 주자의 주장을 뭐 왜곡시켰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주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마 율곡의 속마음은 나는 주자의 이 주장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다만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에서 주자 이 말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식으로 이것을 재구성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자 인차 임논월 사단 이발이 기수지 칠정 기발이 이승지라 하니 소위 기발이 이승지자는 가야니나 비특 칠정 연야요 사단 역시 기발이 이승지라. 주자가 인차 차는 바로 이거죠. 이것을 인하여 임논해서 사단은 이발이 기수지 칠정은 기발이 이승지라고 하니 소위 기발이 이승지라는 것은 가다. 이거는 좋다 이거예요. 비특 칠정, 특은 이제 다만입니다. 다만 칠정이 그러한 것이 아니고, 그건 다만이에요. 다만 칠정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고 사단 역시 기발이 이승지다. 사단 또한 기발이 이승지다. 그래서 이것을 기발이승 입도소리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발이승지는 그거는 인정할 수 있지만 이발이 기승지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 나왔었죠. 발동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고 발동하는 소위 근거가 리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기발이승지는 뭐 당연히 인정하지만 이발이 기승지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 하즉 왜냐하면 견유자 입정 연후에 네 발 측은 기십니다. 유자 입정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려는 것을 본 뒤에 이에 측은 기심을 발동하게 되는 것이다. 견지 측은 자는 기아이니 차소의 기. 그것을 보고 측은이 여기는 것은 기니 이것이 이른바 기발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기발이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유자 입정의 상황을 내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느끼고 이것은 기적인 거죠. 그런데 측은지 보는 인야이니 차소의 이승지라. 그 측은의 근본은 인이니 이것이 이른바 이가 거기에 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이 기발이 이승지, 기발이 이승지에 대한 율곡의 견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볼까요? 어떤 현실적인 사건을 보고 거기에 대한 심리적 반응, 이것은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가 발동한 거다. 기가 작동한 거다. 근데 이러한 측은지심이 발동하는 뿌리, 소위는 인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승지라. 그러니까 이가 타고 있다는 말도 하나의 비유죠. 이가 타고 있다는 말도 그것도 하나의 비유죠. 그것이 근본이 니다. 근본이 니다. 그 근본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비특 인심이 연야요 천지지화가 무비 기와이 이승지라. 비특 이때 인심은 사람 마음입니다. 인심 도심의 인심이 아니고 사람 마음입니다.
다만 사람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고 천지의 변화가 기화이 있음지 기가 변화하며 이가 그것을 타고 있는 것 아님이 없다. 희고로 음양이 동정하며 태극승지하니 자즉 비유 서무지가 아니라 이런 까닭으로 음양이 동정하며 태극이 거기에 타고 있으니 이건 음양을 타고 있으니 이것은 선우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유 선우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다. 선우를 말할 수가 없다. 태극이 동정함에 음양이 동정함에 태극이 거기에 타고 있다. 이건 제가 앞 시간에 비유를 말씀드렸죠. 맷돌을 돌리면 그 위에 있는 파리도 같이 돌아가니까 그런 그 비유를 주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간의 마음의 작용과 자연의 그 운동을 동일하게 바라보는 이런 율곡의 시각. 이건 뭐 율곡만이 아니죠. 이 성리학자들의 시각이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인간의 마음과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은 현대 철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주자학의 일반론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자의 사단은 니에서부터 발동하고 칠정은 기에서부터 발동한다는 학설은 뜻이 반드시 있는 데가 있지만 지금 사람들은 그 뜻은 얻지 못하고 다만 그 학설만을 지켜서 분개하여 당기니 어찌 가면 갈수록 그 진실을 잃어버리는데 이르지 않겠는가. 주자의 뜻은 사단은 리만을 말한 것이고 질점은 이기를 겸한 것이다 라고 말한 데 불과할 뿐이요. 사단은 니가 먼저 발현하고 질점은 기가 먼저 발동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태계가 이것을 인하여 임론에서 사단은 이발이 기수지 질정은 기발이 이승지이라 하니 이른바 기발이 이승지라는 것은 가하지만 다만 칠정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고 사단도 또한 기발이 이승지라. 왜냐하면 유자 입정을 본 연후에 이에 측은지심을 발동하게 되니 그것을 보고 측은히 여기는 것은 기인이 이것이 이른바 기발이다. 최근에 뿌리는 인이니 이것이 이른바 이승지라는 것이다. 사람 마음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고 천지의 변화가 기가 변화함에 이가 그것을 타고 있는 것 아님이 없다. 이런 까닭으로 음양이 동정함에 태극이 그것을 타고 있으니 이것은 선우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상당히 태계의 율곡의 핵심적인 주장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여기서 간파해야 할 것은 태계가 구상하고 있는 자기의 학설, 태계가 구상하고 또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학설은 주자의 학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 주작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율곡이 사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디테일한 그 개별적인 그 주장들 각각의 이론들에서는 율곡은 과감하게 주자의 학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론이죠. 뿌리는 하나다. 뿌리는 하나다. 그리고 발동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고 현실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기고 그 근거는 니다. 그 이외의 것은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대적인 상황인 만큼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주자의 설을 겉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긍정하면서 그 의미를 자기식으로 재해석하면서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도 호발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 이발 기수지 설은 분명유 선우하니 자기비 해리오와 이발 기수의 설은 분명히 선우가 있으니 이것이 어찌 이치를 해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때 이치는 이기론하는 그 리라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이 좀 이해가 좀 해석하기가 어렵죠. 어찌 아니겠는가. 이게 반어법입니다. 이를 해치는 것이 어찌 아니가 이치를 해치는 것이다 뜻입니다. 천지지화는 즉 오심지 발달하. 천지의 변화는 곧 내 마음의 발동이다. 천지지화에 야규 이화자 기화자 하면 오심도 욕 당유 이발자 기발자의 이나 천지의 기무 이화 기화지 수하니 오심의 안동유 이발 기발지 이호와 천지의 변화에 만약 이화 기화 이가 변화하는 것 기가 변화하는 것이 있다면 내 마음도 또한 마땅히 이발하는 것과 기발하는 것이 있을 것이지만 천지에 이미 이와 기와의 다름이 없으니 수는 다름이다 다르다. 내 마음에 어찌 이발 기발의 다름이 있겠는가. 이거는 자연의 변화에 이화 기화 이가 변화하고 기가 변화하는 것이 별도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내 마음과 자연은 같은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의 그러한 두 가지 이화 기화가 없는 한 내 마음에 이발이 있고 기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약 오심이 이오 기지화 이라 하면 비우지 소지하라. 만약 내 마음이 천지의 변화와 다르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가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이거는 뭐 차차자는 겁니다. 차단이 최가 영호총이니 어차에 미개하면 공무귀여 일지기으리라. 이단이 가장 영호는 깨닫는 겁니다. 단이 가장 잘 깨달아야 할 자리, 가장 깨달아야 할 자리. 어차 여기에 미개, 이 미개도 이제 깨닫는다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귀일 하나로 돌아가는 그 기간이 하나로 돌아가는 그 길이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 문단이 가장 잘 깨달아야 할 자리, 여기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한다면 아마도 하나로 돌아갈 그러한 때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의견이 하나가 될 때는 기약할 수 없다. 소위 발어리자는 유활 성발위정이다. 야활 이발기수하면 신은 재발지 초에 기무 간섭하고 기발지 후에 내 수의 발진이 자기리오. 이른바 위에서부터 발동한다고 하는 것은 성이 발현하여 정이 되는 것이다. 만약 이발기수라고 하면 이거는 재는 뭐뭐뭐 겨우재자입니다. 겨우재. 발동할 처음에 기가 간섭함이 없고 이미 발동한 이후에 곧 따라서 발동하는 것이니 이것이 어찌 이치겠는가? 이것도 이기론의 이가 아니고 어찌 이치에 맞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른바 리에서부터 발동한다는 것은 성이 발현하여 정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뭐 의미상으로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형식상으로 볼 적에는 사실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 발언이 이건 사단이 니에서 바란다는 거고 여기서는 성이 바란다는 거니까 전혀 다르죠.
이발 기수라고 한다면 이건 그 발동할 처음에만은 기가 전혀 간섭하지 않고 이미 발동한 이후에 따라서 발동하는 것이니까 이건 이체 맞지 않는다. 이거는 역시 이발이 기수지를 이기 선으로 본 겁니다. 아, 이거는 올바른 이해라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발 기수의 설과 같은 것은 분명히 선후가 있으니 이것이 어찌 이치를 해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천지의 변화는 곧 내 마음의 발동이다. 천지의 변화에 만약 이화, 기화하는 것이 있다면 내 마음에도 또한 마땅히 이발, 기발하는 것이 있겠지만 천지에 이미 기화, 이화의 다름이 없으니 내 마음에 어찌 이발, 기발의 다름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만약 내 마음이 천지의 변화와 다르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이단이 가장 잘 이해해야 할 자리,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당신과 내가 의견이 합치될 수 있는 그때는 기약할 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소위 리에서부터 발동한다고 하는 것은 성이 발현하여 정이 된다는 것과 같다. 만약 이발기수라고 한다면 이거는 발동할 처음에 기는 간섭함이 없고 이발만 하니까 이미 발동한 이후에 곧 따라서 발동하는 것이니 이것이 어찌 이치겠는가. 부인지성에 유인의 예지신 오자이니 오자기 외에 무타성이라. 물론 인간의 성에는 인의 예지신, 이걸 오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오상. 인간이 본성에 선험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동목을 다섯으로 나누면 오상이 되는 거죠. 오자 이와의 다섯 가지 이외 다른 성이었다. 정해유 희로외구 애호역 칠자이니 칠정기외의 무타정이라. 정해는 희로외구 애호역 칠정뿐이니 일곱 가지 이외의 다른 정이 없다. 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칠정이 정해 전체를 포섭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사단은 지시 선정기 별명이니 언칠정하면 사단 제기 중이라. 사단은 다만 선정의 별명이니 칠정이라고 말하면 사단은 이미 그 가운데 있다. 비약 같지 않다. 인심 도심기 상대 인명이라. 인심과 도심이 서로 대립해서 이름을 세운 것과는 같지 않다. 이것은 뭐 여러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오용이 필욕 병이 비지하니 하여. 근데 당신께서는 그 병렬에서 대비하고자 하니 왜 그런가? 개인심도심은 상대이명하니 기활도심이면 비인심이요 기활인심이면 비도심이라. 인심과 도심은 서로 대립해서 이름을 세웠으니 이미 도심이라고 한다면 인심이 아니고 이미 인심이라고 한다면 도심이 아니다. 고로 가작 양병사라이다. 그러므로 양변으로 즉 두 쪽으로 나누어서 말할 수가 있다. 약칠점 즉 이포 사단 재중하니 불갑이 사단은 비칠점이요 칠점은 비사단이니 오갑은 양변이다. 칠점과 같은 것은 이미 그 가운데 사단을 포섭하고 있으니 사단은 칠점이 아니고 칠점은 사단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어찌 양변으로 나눌 수 있겠는가? 이건 여러 번 앞에서 나왔던 대목이니까 뭐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른바 칠포사, 칠정 속에 사단이 포함되고 있다는 고본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밌는 부분입니다. 칠정지 포 사단을 오용는 유 미견두코와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는 것을 당신은 오히려 아직 보지 못했는가? 부인지정이 당이 희하고 인상이 애하고 견 소친이 자애하고
견리욕 궁지하고 견현이 욕 제지지 않는 이건 이제 이상 희로애국 사단 인지 단자라 이건 이제 그 자주입니다 자주 유국이 스스로 주석한 겁니다. 우등 인간의 정이 마땅히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고 상에 임해서는 슬퍼하고 친애할 바를 보면은 자해하고 이치를 보면 궁고하고자 하고 어진 일을 보면 그 똑같이 되고자 하는 것 이거는 희로애욕 네 가지죠. 이건 인의 단서다. 이걸 사단과 실정을 지금 이렇게 비유한 인의 단서라고 하는 것은 최근 지식이죠. 당노의 농하고 당어의 오자 호호이정은 의지다. 마땅히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고 마땅히 미워해야 할 때 미워하는 것 호호 두 가지 이거는 의의 단 수호 지식이죠. 견 존귀의 외구자 이건 부정이야 예지다 존귀 존귀한 자를 존귀한 자를 보고 외구 외구는 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예의 단서다. 당 희로 애락지 제예 지기소 당이 소 당로 소 당의 소 당구 이건 시하고. 우지 기소 부당이 소 부당노 소 부당의 소 부당부자 아 그렇죠 띄어서 좀 잘못했네요 소 부당이 소 부당노 소 부당의 소 부당의 부자 이거는 그 비 이거는 칠정을 합친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기뻐해야 마땅히 기뻐해야 해서는 아니 될 것 마땅히 분노 해서는 아니 될 것, 마땅히 슬퍼해서는 아니 될 것, 마땅히 두려워해서는 아니 될 것, 이것을 아는 것, 아는 것이다. 희로애구, 마땅히 희로애구할 즈음에 마땅히 기뻐해야 할 바, 마땅히 분노해야 할 바, 마땅히 슬퍼해야 할 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바를 아는 것. 또한 마땅히 기뻐해서는 안 될 바, 마땅히 분노해서는 안 될 바, 마땅히 슬퍼해서는 안 될 바, 마땅히 두려워해서는 안 될 바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 지의 단이다. 12지시입니다. 자속비라. 자는 합칠정하여 지기 12정이다. 이것은 7가지 정을 합해서 그 12의 정을 아는 것이다. 선정지발은 불가교보이나 제가 선한 정의 발동은 불가교고는 다 거론할 수가 없다. 다 일일이 하나하나 들 수가 없지만 대개는 이와 같은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이제 칠포사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사단과 칠정을 서로 배속시키는 것입니다. 배속시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인지단, 의지단 예지단, 그 다음에 지지단. 사단이죠. 사단의 요 칠정을 여기다 배속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고 상에 임해서는 슬퍼하고 친애할 바를 보면 자해하고 이치를 보면 궁구하고자 하고 어진 일을 보면 똑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인의 단서. 즉 측은 짓이다 이겁니다. 마땅히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고 마땅히 미워해야 할 때 미워하는 것은 의지다. 의지다. 수호지식이죠. 존귀한 자를 보면 외구 두려워하는 것은 예다. 예다. 사양지식이죠. 마땅히 희로애구해야 할 즈음에 마땅히 기뻐해야 할 바, 마땅히 분노해야 할 바, 마땅히 슬퍼해야 할 바, 마땅히 두려워할 바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 이건 시에 속한다는 거죠. 또 마땅히 기뻐해서는 아니 될 바, 마땅히 분노해서는 안 될 바, 마땅히 슬퍼해서는 안 될 바, 마땅히 두려워해서는 안 될 바를 아는 거. 요거는 비, 12지, 옳다 그르다는 것을 판단한다는 거. 이것은 지혜단이다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배속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로 배속을 하는데요.
만약 약 이 사단으로 준호 칠정하면 측은 소개하고 수호는 소구하고 공경은 속구하고 시비는 소구 지기 당 희로애우 여부지정. 만약 사단을 칠정에 준거해서 말한다. 즉 사단을 준거로 삼아가지고 칠정을 배속시킨다면 이 뜻입니다. 만약 사단을 가지고 칠정에 준거한다면 측은 에 사단 중에 측은 칠정 중에 에 속하고 수원은 오에 속하고 공구는 구에 속하고 희비는 그것이 마땅히 희로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는 정이다. 이렇게 배속을 시킨 겁니다. 칠정지 외에 갱무사단이다. 칠정지 외에 다시 사단입니다. 연즉 사단 전원 도심하고 칠정합 인신 도심이 언제라. 그렇다면 사단은 도심만을 말하고 사단은 선한 부분만 있으니까 칠정은 인신 도심을 합해서 말하는 것이다. 여 인신 도심지 잡은 양변자와 기불 형연부동과 그 다음에 인신 도심이 스스로 양변으로 나뉘는 것과 어찌 분명하게 형은 박단 분명하게 부동하지 않겠는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건 여러 번 나왔던 다르다고 하는 건데 이게 아주 재밌는 배속입니다. 사단부 칠정을 고공은 칠포사 칠정이 사단을 포괄한다고는 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포괄하는 포함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았는데 율곡은 이걸 아주 배속을 시킨 겁니다. 이상과 같이 사단과 칠정의 배속 문제, 사단을 칠정에 배속시키고 칠정을 사단에 배속시킨 그 율곡의 주장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인지단 측은 지심에는 희의 욕이 포함되고요. 의지단 소지심에는 오 노와 오 분노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예지단 사양지심에는 구 두려움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측은지심은 이제 사랑이고 수호지심은 이제 미워하는 거고 요건 이제 사단의 측은지심을 포함 사단의 칠정을 대비한 거죠. 사양지심은 구 희비지심은 이것들이 제대로 옳은지 아닌지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도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율곡의 이러한 주장이 정당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됩니다만은 이것은 율곡의 일본론 근원은 하나다라고 하는 그리고 앞에서 나왔듯이 발동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발동하는 것은 기고 그 근거는 리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단일한 이런 이론 체계, 단일한 이론 체계, 이러한 그 자신이 구상한 그 이론 체계에 맞추어서 사단과 칠정을 서로 배속시킨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단, 칠정은 정감이죠. 우리가 말하는 이모션. 감정이죠. 희로, 애구, 애우요. 인간의 그 감정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감정뿐이 아니라 물론 여기서 측은지심, 수호지심, 측은이 여기다, 수치스러워하다, 아이고 창피해, 싫어하다 이런 거 분명히 정감이지만 사양지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양보한다. 이것을 정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결이 좀 다르죠. 그리고 시비지심. 시비지심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그 지적인 판단 기능인데 이것을 실정에 과연 포함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율곡도 이 시비지심은 배속을 시키지 않았어요. 이 나머지가 옳고 그른지를 옳은지 그른지를 아는 것이다.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식 판단 기능이지 정감적인
감정적인 이모션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인간의 마음의 작용 전체, 지정의라고 하는 마음의 작용 전체를 포괄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개념이죠. 여기에 비해서 칠정은 이 중에서 감정, 이모션, 감정을 즉 정적 기능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칠정 속에 사단이 포함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심리학적인 그 지식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좀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곡이 추구하는 어떤 일관된 자기의 사상체계에 의해서 나온 주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4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